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 남쪽에서 올라오면서 작년에 한매들림과 같이 고사리와 취나무를 뜯던 곳입니다. 여기는 한매들림 그 지인분이 사시는 그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인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잠시 여러분들께 고사리와 취나물 그리고 이쪽엔 그 뚜깔도 있었죠. 그래서 그 상태를 좀 확인하면서 잠시 한 30분 정도만 그좀 꺾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에요. 뭐 많이는 채취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없어요. 자, 고사리가 지금, 여기는 고사리가 좀 늦어요. 좀 짧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아이고, 중심 잡기가 힘드네요. 고사리가 있고요. 그리고 취나물도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네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억의 향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해오시던 그 커다란 그 나물 바구니, 나물 보퉁이죠. 그걸 이제 딱 펼쳤을 때 나는 냄새가 바로 이 취나물과 고사리의 그 조합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긴. 오이풀도 있네요. 오이풀도 나물로 이용을 하죠. 뿌리는 살균제 그리고 피부 질환 습진 요런데 아주 좋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요거를 이제 민간 약재로 저희 할아버님께서 무좀에 이제 저 비대한 뿌리를 과가지고 다려가지고 이렇게 발을 담그시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자, 여긴 또 뒷장이 아주 맨질맨질한 기름나물입니다. 아주 고소하죠. 연한 부분 하나만 제출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참 그 옆에 이렇게 뚜깔이 나와 있네요. 자, 뚜깔의 모습. 자, 뚜깔은 털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앞뒷장으로 털이 아주 이렇게. 뚜깔이 좀 작아요. 나물로 하려면 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조금씩 이동을 해볼까요? 취도 좀 아직 작고. 취는 이렇게 하나만, 큰 거 이렇게 하나만 채취하셔야 돼요. 자, 향기를 한번 맡아볼까요? 다 아시죠?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 이쪽에 취나물이 또 나와 있네요. 아유, 자, 여기서도 여러 포기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우리는 슬기로운 사냥초 생활을 하는 별빛님들이시니까요. 자, 한 개씩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만 채취하시고요. 자, 고사리가 작년에는 5월 달에 왔을 거예요. 그때 고사리가 좀 있었는데, 여기 하나 있네요. 하나가 보이면 또 옆에 하나, 저 앞에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자, 옆에는 산초나무가 앞을 가리고 있어요. 취나물 하나. 취나물이 좀 다들 작아요. 아직. 이쪽에는 바닷바람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조금 바다가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렇게 나물 뜯는 영상만 보셔도 대리만족 하시죠? 아이고, 따갑네. 이쪽은 이제 원추리. 예, 원추리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산과 논이 만나는 곳이에요. 산과 논이 만나는 곳인데, 여기 큰 엉겅퀴 있고요. 이건 산에 나는 각시 원추리가 아니라, 이건 들에 나는 그 넓은 잎의 원추리네.
또 찾아보겠습니다. 바람이 세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먼저 누가 꺾어 가신 흔적들도 있네요. 여기도 고사리 좀 작은 거 하나 있죠? 아이고, 여기 엉겅퀴도. 고사리가 지금 남쪽에는 한참 지금, 아이고, 여기 큰 거 하나 있네. 나오고 있는데. 이야, 여기 하나 큰 게 있죠? 어우, 저 숲풀 속으로 커다란 거 보이시나요? 자, 몰라몰라님 보이시나요? 어우, 너무 굵은 게 세 개가 보이네. 여기는 저 한메들님이 와서 꺾으시면 되겠네. 저는 여기 지금 잠시 장화를 안 신고 왔어요. 지금 바로 이제 저 농로 옆이라서 요거는 한메들님께 양보를 하고, 저는 고사리 1년치 쓸 거를 다 준비했습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예쁜 각시붓꽃이, 와, 너무너무 예쁘죠? 각시붓꽃. 자, 또 이동할게요. 이렇게 그늘진 곳에 있는 고사리가 좀 커요. 원추리들이 보이죠? 어, 저쪽에 우산나물도 있네요. 우산나물, 우리 그 페이스님. 예, 우산나물. 어, 저쪽엔 제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돌아서, 아이고, 그냥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페이스님, 이 우산나물 구입하셨다고. 자, 이 우산나물의 모습 보이시죠? 좀 화질은 좀 떨어지는데. 아메들님, 요 위에 고사리 굵은 거 있어요. 자, 우산나물 있는 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동네 분들이 자주 오셔서 칙뚝해 가시고 하신 곳이네. 와우, 이렇게 올라오니까. 와우, 참치가 두 포기가 있네요. 두 포기니까 한 개. 아, 이건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 아이고, 떨어졌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슬기롭지 못한, 예, 산자초 생활입니다. 제가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자, 여기도 한 개, 두 개. 자, 이렇게 제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와. 아따고, 아따고, 아따고. 찔레나무가 따갔네. 자, 요거는 뭐죠? 이파리가 넓은, 아, 자, 요것도, 요건 미역치입니다. 미역치. 네. 미역치가 이렇게 좀 잎이 좀 넓으네요. 맛을 하나 볼게요. 네. 예, 치과예요. 치과인데 잎이 좀 넓죠. 네, 미역치인데 좀 영양 상태가 좋은 미역치로 보입니다. 자, 그쪽은 수풀이라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확대를 해서, 자, 우산나물 형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 우산나물 보기 참 힘드네요. 자, 우산나물 보이시죠? 아까 보여드렸던 삿갓나물과는, 예, 차이가 있죠. 삿갓은 좀 맨질맨질하고요. 그리고 결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산나물은 솜털도 아주 보송보송하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나무는 예, 화살나무로 보이는데 예, 지금 나무도 꽤 굳거든요. 그런데 아, 날개가 없어요. 그럼 이제 회잎이죠, 회잎. 예, 그런데 예, 순이 어마어마하게 예, 실해요. 요거는 바로 이렇게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잎과 회잎, 회잎과 혼잎, 그 이제 날개로 구분을 하시는데, 이렇게 혼잎 중에도 간혹 이렇게 날개가 없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회잎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같은 사촌이기 때문에 굳이 뭐 구별하실 실익은 없습니다. 맛이나 이용 방법, 뭐 효능 등 다 같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실방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자, 이런 거 많이 실하죠? 한 손으로 작업을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이렇게 작업 이어가겠습니다. 이동. 자, 숲을 뚫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참치가, 아, 이렇게 소복하게 나이네. 이쪽에 바람이 좀 막힌 곳이라서. 이제 꽃대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아이고, 떨어졌네. 이렇게만 채취를 하시면 꽃대 올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쪽에 우산나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복스럽죠? 너무너무 예쁘고. 옆에도 이렇게 나있고. 이것도 뿌리로 발생을 합니다. 뿌리로 옆으로 계도 번져요. 예, 뭐 많은 군락지는 아닌데. 자, 페이스님, 예, 한국의 한국의 우산나물입니다. 자, 또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야생화예요. 야생화 노룩이죠. 예, 아이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 원래 꽃이 예쁜데 꽃은 초봄에 일찍 나오죠. 예, 옆으로도 이렇게 아주, 아이고, 이쪽에 맞네요. 아이고, 저 위쪽으로 쭉인데요. 아, 노루기. 이제 위치 알았습니다. 노루기 꽃도 한번 예,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노루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이 바로 의알이에요. 의알이. 예, 저는 이제 어릴 때 이걸 오야리라고 불렀었어요. 오야리. 그렇게 이제 할머니,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자, 잎은 이렇게 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걸 나물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약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우려 드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제 많은 양을 채취하기는 솔직히 힘드시거든요. 물론 이제 군락지라고 해봐야 이제 군데군데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탐스럽고 크게 또 이제 여러 개 하셨을 때 다른 나물 많이 섞지 않고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드시게 되면 이제 설사나 배탈,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반드시 이렇게 이제 데쳐서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나물에 이제 조금씩 넣어서 섞어 드시는 용도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꽝의 다리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요 식물의 뿌리를 이제 위령선이라고 하죠. 위령선의 기원 식물이 바로 이거예요. 예, 의아리의 뿌리. 그리고 이제 사위질빵과 할미밀빵의 예, 그 묵은 줄기와 뿌리도 이제 위령선이라는 이름으로 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예, 이렇게 혼용을 하는 거죠. 의아리, 사위질빵, 할미밀빵. 그래서 이제 천연 항생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의아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나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아이고, 나무들 사이에 있는데, 자, 요게 잔데요, 잔데. 이건 이제 가는 잎 잔데죠. 잎이 가느다라. 요것도 잔데고요. 또 앞에 보시면 또, 아, 요것도 잔데. 잎이 좀 작은데 확대를 해볼게요. 이것도 잔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잔대와 네, 가는잎 잔대와 저 이제 둥근 잎을 가진 잔대 사이에 자, 여기 나 있죠. 이거 이제 취나물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제가 이쪽에서 보여드렸는데 이건 솜나물입니다. 솜나물. 자, 보세요. 겉에는 맨질맨질하지만 뒷장은 자, 이게 전부 다 솜 같은 재질입니다.
이제 봄과 가을에 두 번 꽃이 펴요. 자, 이것도 이제 나물로는 가능한데 너무 개체가 작아요. 그냥 화초로만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잔대와 솜나물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잔대예요. 잔대가 이쪽에 무척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솜털을 뒤집어 쓴 얘네들도 잔대입니다. 자, 잔대. 잔대가 아주 그 변이가 아주 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잔대예요. 이제 줄기에 상처가 나서 새로 올라오는 잎이나 씨앗에서 처음 발아야 될 때는 이렇게 아주 하트형의 이런 잎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잔대고요. 자, 저 위쪽에도 네, 이것도 잔대죠. 그리고 이쪽으로 쭈르륵 지금 나 있어요. 아마 씨들이 이쪽에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가 이제 캐다 말았어요, 누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돼지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 돼지도 먹고 살아야죠. 이거 하나만 한번 살짝 해볼게요. 이 뿌리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거든요. 이 잔대는 생각보다 뿌리가 좀 이 줄기가 땅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캐기가 좀 어려우세요. 아이고, 여기 나무뿌리가 있네요. 나무뿌리가 있어서 나무뿌리가 있어서 캐기가 힘드네요. 자, 이렇게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여기 닫히면 여기 새로운 순이 대신하고 여기 닫히면 또 이쪽에서 새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채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쪼르륵 나 있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자, 저 안쪽에도 잔대고요. 쪽으로 네, 잔대. 자, 여기도 이제 막 발아한 모습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잔대들이 이렇게 옆에도 있고요. 쪼록 전부 다 잔대예요. 이 위쪽에도 잔대. 이렇게 있네요. 주위에는 씨앗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잔대는 모습만 보겠습니다. 요 지상부도 시장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요즘엔 재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물로도 드시고 이제 제 뿌리는 또 이제 만 가지 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죠. 밑에도 있네요. 잔대 모습 예,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요거는 예, 청미래 덩굴. 예, 요것도 두 마디를 남기고 이렇게 예, 나물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요걸 데치시게 되면 약간 발그레한 색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비빔밥에 예, 색감도 아주 예쁘게 되고 그리고 식감도 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줘. 자, 그리고 이제 점점 굵어지기 시작을 하죠. 찔레처럼 이제 굵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보다 더 커졌을 때도 괜찮아요. 자, 요거는 한 마디 걸로 하나씩만 추출할게요. 또 한 마디 남겨놓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꽃이 폈기 때문에 그냥 요건 패스하겠습니다. 다른 나물 더 뜯죠, 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또 쥐가 있죠. 자, 쥐는 쥐인데 여러분, 요거는 일반 쥐가 아니라 바로 떡쥐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수리쥐예요. 수리쥐. 자, 뒷장을 보시면 색깔이 어때요? 하얗죠. 여기 전부 다 솜털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솜나무라고 거의 뒷장이 비슷해요. 이게 이제 섬유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질겨요. 그래서 요거를 넣고 이제 인절미 같은 거 할 때 이거를 이제 빻아가지고 같이 이제 넣게 되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취로 많이 부르는 수리취입니다. 요즘엔 수리취 떡을 파는 데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수리취도 아마 재배를 하는 곳이 있기는 있을 텐데 이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떡취로 부르는 수리취의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기는 바디나물이 나와 있네요. 자, 바디나물은 딱 하나만 채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인맥에 붉은 줄이 가 있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렇게 삼출엽입니다. 삼출엽이었다가 이제 본잎이 계속 늘어나면서 계속 변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늘어났다가 점점 크면서 잎이 이제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종국에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디나물의 모습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계단나물이라고 부르셨고요. 예. 아, 이렇게 어릴 때는 예, 샐러드로도 아주 맛과 향이 좋습니다. 한방향이 살짝 나는, 그리고 이제 많이 컸을 때는 묵나물로 드시면 한방향이 아주 예, 강해지죠. 자, 바디나물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아이고, 이쪽에는 바디나물 군락지네요. 바디나물이 이게 물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아, 농사를 짓지 않는 묵은 논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아직 많이 다 이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바디나물의 성장 모습들, 이렇게 커가는 모습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디나물 모습이었고요.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는 솔나물이 나와 있어요. 어제도 보여드렸죠? 자, 갈퀴 덩굴과의 차이점은 예, 둘 다 사각이지만 이 예, 솔나물에는 가시가 없어요. 아주 맨질맨질하고 단맛이 나는 예, 단나물이에요. 예, 그다음 오이풀 뭐 계속 소개를 드렸고요. 자, 바로 이 친구예요. 얘가 뭘까요? 아이고, 아주 소복히 이렇게 자라죠. 이게 바로 산부추입니다. 자, 산부추는 제가 아, 5월 이제 4월 말이 지나서 5월 달이 되면 경화가 돼서 먹기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주 딱 좋을 때입니다. 아주 최고치로 커 있는 상태예요. 맛은 명이처럼, 산마늘처럼 마늘 맛이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 아직 경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와, 이쪽에도 너무 많아요. 연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지어서 계속 포기가 불어요.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 자, 그리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와, 어우, 매운맛이 상당히 강한데요? 아, 약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찾으시는 방법은, 이게 이제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 바로 앞에가 여기 수로입니다. 이제 밭으로 유입되는 그런 수로 옆이라서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쪽에 이렇게 물이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부추의 모습 소개해 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와, 여러분, 여기는 담배풀 군락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 너무너무 좋네요. 자, 이건 채취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예, 바디나물 밭이에요. 지금 바디나물 하나씩 뜯고 있는데 예, 이렇게 또 예, 담배풀도 나와 있네요. 담배풀도 제가 어제 올려드렸죠. 담배풀. 자, 그리고 여긴 지금 다 바디나물인데 이렇게 하나씩만 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만 이렇게 하나씩 따주십니다. 고사리 밭인데 고사리는 좀 늦네요, 이쪽은.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여기 지금 돼지 감자들도 중간중간 있거든요. 지금 한매들님은 돼지 감자 몇 개 캐고 계십니다. 어머님 갖다 드린다고. 하나씩. 안 드셔보신 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나물이 너무너무 향이, 아,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여기도 담배 프레모스. 자, 또 하나. 자, 또, 다른 거 할까요? 하나씩. 얘네들은 완전히 다 잎을 전부 다 제쳐주면 얘는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씩만, 하나씩만 해주셔도 많죠? 아이고, 여기 또 십사리 나무지, 십사리. 십사리들도, 어휴, 어우, 이 위쪽으로 뭐 십사리하고, 아휴, 이쪽도 또 밭이네요. 여기도 이제 묵은 밭이었었네요, 보니까. 넓은 거 보니까. 십사리도, 이렇게, 한두 마디씩 남겨놓으시고, 채취하시고. 자, 바디나물. 바디나물. 십사리. 바디나물. 바디나물. 와, 보이시나요? 여기 전부 다 바디예요. 아유, 지금 이제 해는 저 가거든요. 이제 한 10여 분만 뜯으면 그냥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네. 자, 여러분들, 오늘, 그제부터 이제, 그, 지리산 쪽에, 뭐, 생각만큼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냥초들을 만나진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일반, 제가 아는 산나물들이 많네요. 이쪽에는, 와, 일단, 이제 금요일 저녁에 도착을 해서, 여기 노루 오줌이네. 노루 오줌이고, 그 옆에는 이제 물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물이 옆에 있겠죠. 그리고 바디나물들이 아주, 군락을 이뤄서 자라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 일요일까지, 정말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참 나물철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슬기로운 사냐초 생활 하시는 우리 별비님들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